것들이 있었네. 아, 이게 누가 깎았나? 이거 이쁘네. 얘 깎았는 건데 우리 거 있다 내가 버렸어. 이거요? 네.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깎으셔야 돼. 아이고, 고마워요, 사장님. 야, 이거 진짜 깎으신 거예요? 아니, 누가 깎았어. 아. 야. 근데 그 버려놔 놓고 찾았어요. 아니, 여기 까 아, 누가 그네 나 뒤에 그다 박았네. 가져갈게요. 예, 깎으셔야 돼.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가 깎았다는데, 야, 이게 띠. 조금 이따 가져가야지. 주인이 가져가라 했으니까. 가져가야지. 아이고,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야, 무거운데 많이 지셨네. 아이고, 좁은 데서 고생하시네. 야. 사장님 요새 바쁘시죠? 네. 아, 하루에 몇 장이나 하세요? 아이고, 많이 해봤죠. 이제는 뭐. 야. 천장 하기도 바빠. 천장.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이 천장이지. 연탄 떼는 사람도 그러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아직은 사실 사장님 연탄 떼고 있거든요. 야, 여, 이게 치고 짊어지고 올라온다는 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세. 아, 요렇게 가지고 하시는구나. 사장님 죄송한데 옛날에 혹시 탄광일 하셨어요? 예? 탄광일 하셨어요? 예. 저도 옛날에 저 탄광일 했어요. 고한에 옛날에 그 정동 탄광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예. 아세요? 예. 저, 거기서 한 10여 년 했어요. 그, 지금 택시 하는데, 일하다가 잠깐 여기, 저, 옛날 모습이 아직 여기 있잖아요. 그, 죄송하지만 좀 찍었어요. 예. 야. 아이고. 우리 사장님 수고하세요. 아이고, 이런 계단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아, 여기가 막장이구나. 막장이야. 자, 옛날 정든 집을 두고 떠나셨으니, 자,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청춘을 묻고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도깨비가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도 이제 보기가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시는 우리 연탄 사장님,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인 떠난 폐가에는 찬바람만 부는구나. 자, 1월 한겨울에 찬바람이.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 결코 자랑할 만한 모습도 아니지만 또 부끄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왔었고 바람에 펄렁펄렁. 바람이 불면 앞으로 왔다가 바람이 불면 뒤로 갔다가. 종탑이다, 야. 교회 종탑이야. 철암 감리교회.
빵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난리를 하던 그런 동네인데, 야, 이렇게 집이 희한하게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돼 있네. 정말 아주 조그만 코딱지만한 집들이 아 땡큐 찬바람 비켜 불안 이런 모습에 옛날에 재료도 제대로 없고 그럴 때 탄광에서 나오는 피죽 같은 걸 이렇게 구해가지고 저 왜 루빙도 보이네 루빙 자, 옛날에는 손에 잡히는 재료가 있으면은 아무거나라도 그냥 집을 지었는데 아 그래도 이런 데까지 세멘트를 지어 올라가지고 나름대로 또 집에 흔적이네 집에 흔적이야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 삶의 흔적이
여기에 정부 치고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떠났는가. 아우, 야, 뭐, 10원짜리도 하나 있네. 10원짜리. 에? 아이고, 캐캐먹은,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에? 나름대로 이런 걸 이래가지고 제법 베니다도 이쁜 거. 어디 보자. 살림살이 가방 나비. 이 집에 아마 자녀가 공부할 때 무당벌레 비둘기. 자, 이것으로 공부하던 그 어린아이는 지금 한 가정의 의젓한 가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자, 만약에 예, 도깨비 유튜브를 혹시 본다면은 우리 집이다. 어, 이랬을 것 같은데. 뭐, 이렇다 할 흔적이 없나? 이렇다 할 흔적. 삶의 흔적이 그대로. 자, 이 집을 떠나신 주인의 사연은 아, 많고도 많겠지만은 웃돌이도 그냥 걸어놓고. 이 근처에 옛날에 탄광이 번창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걸 피죽이라고 그러는데, 피죽 이런 걸 이렇게 갖다가 집을 지으셨으니 옛날에 재료야 얼마나 옹색했겠습니까, 여러분. 옹색. 하늘이 뻥 뚫린 지붕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주인 떠난 지 십수년 찬바람만 스쳐 지나가는구나. 태광의 흔적도 따지고 보면 이게 일종의 그 태백의 그 역사인데, 역사.